저는 실패했죠. 아무것도 못 해냈으니까요. 왜 실패를 과정 안에 안겨주지? 실패하는 것도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 포함을 시켜줘야죠. 꿈을 먹고 살겠다고 결정했을 때 이제부터 내 인생은 깜깜한 터널을 혼자 걷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. 그래도 이렇게까지 깜깜할 줄은 몰랐다. 그래도 이렇게까지 외로울 줄은 몰랐다. 저희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. 다들 달려가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꿈에 가까워지는 건지 아니면 멀어지는 건지 감이 잘 안 와서. 지금 나는 자전거에서 언제 내려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필사적으로 페달만 돌리고 있는 것 같아. 넘어지기는 싫으니까. 물론 살면서 안 넘어지면 좋지. 탄탄대로면 얼마나 좋아. 근데 넘어져도 괜찮아. 모두가 펜싱을 그만두라고 했다. 넌 펜싱 왜 하니? 재능 없는 거 증명하려고 하니? 네 펜싱 원하지. 이 좁은 바닥에서 내가 네 이름을 부를 정도면 그게 네 성적표야. 그런데 그만두지 않았다. 실력은 비탈로 느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느는 거야. 할멈이 말했다. 사는 건 후회와 실패의 반복이라고. 나는 빈정거렸다. 그럴 거 살아 뭐하냐고. 할멈은 다시 말했다. 더 멋지게 후회하고 실패하기 위해서라고. 그러니 쫄지 말라고. 난 26등이잖아. 현실적으로 내가 평가전에서 1등을 꿈꾸는 게 말이 안 돼. 근데 넌 꿈 꾸잖아. 그치? 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거든. 지고 실패하는 데 익숙해서. 그걸 사람들은 정신력이라고 불러. 지는 게 두렵지 않고 실패하는 걸 겁내지 않아 하는 그 단단한 마음을 모두 갖고 싶어 한다고. 수학 불안이라고 알아? 수학 문제만 보면 막 심장 뛰고 곁땀 나고 그러는 거. 수학 불안은 일종의 심리학적인 증상인데 수학 실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. 단순히 수학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거야. 그 말은 즉 수학을 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가 잘 안 된다라는 거야.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? 인생은 어렵다, 힘든 거다, 헬이다. 이렇게 지레 겁먹으면 진짜 인생 헬 되는 거야. 인생은 살만하다, 좋은 거다, 힘든 건 잠시고 다 지나간다.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면 불안이 좀 덜해지겠지. 힘내, 할 수 있어. 그런데 우린 과연 할 수 있을까요? 할 수 있다는 말이 힘내라는 말이 오히려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. 못해도 되고 실패해도 괜찮은 세상을 우린 아직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봅시다. 최선은 다해봅시다. 다만 바랍니다.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은 이미 우리의 편이기를. 그 단단한 마음은 이미 우리의 편이야. 그러니 우리 힘들 때는 마음껏 좌절하자. 실컷 슬퍼하자. 그리고 함께 일어나자. 함께 있지 않더라도 함께 일어나자.